이것은 트리지 원리 중 1번 분할에 해당되며 이 서랍장은 밑에 서랍을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해서 두 개의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지 원리의 1번에 해당됩니다. 이것은 30번 유연한 망과 얇은 흐름입니다. 이 기구는 트리지의 원리 23번 피드백이라는 원리를 사용한 것으로 센서를 이용해 문이 열리는 정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켜지는 시스템입니다. 이것은 7번 포개기입니다. 이렇게 여러 같은 물건을 이렇게 넣었다 뺄 수 할 수 있습니다. 이 의자는 분할과 다용도 원리를 사용하여 평소에는 다리를 펴고 앉는 의자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분리시키면 물건을 올려놓는 혜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